나올 게 나왔네요. 가격이 왜 이렇게 비싼가요? BTS가 착용했던 선글라스 제품 자세하게 알려주세요. 다이너마이트 뮤직비디오에서 지민 씨가 BD 제품을 착용을 해주셨고요. 안녕하세요. 카린에서 이제 추진하는 역할을 맡아서 열심히 마케팅을 진행하고 있는 장명수 차장입니다. 저는 그 카린에서 디자인 총괄을 하고 있는 김태준 차장입니다. 아니 너무 잘하다가 왜 마지막에 연속으로 다 틀려가지고 빠질 수밖에 없는 함정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너무 아쉬워요. 혹시 상품이 뭐였는지 알 수 있는? 아, 너무 아쉽네요. 아쉽지만 빨리 이거 해서 퇴근을 하시죠. 맞아. 우리 빨리 갑시다. 얼굴형에 맞는 제품 추천해주세요. 추천드릴 거는 신제품 스포를 해도 되는지 모르겠지만 안나라는 상품이 베스트셀러인데 다시 리뉴얼해서 더 가볍고 편하게 나온 상품이에요. 이 상품도 라운드 형태로 되어 있어서 여성분들이 착용하시기에 굉장히 좋은 형태예요. 보시면은 이런 부분 좀 참고되시면 좀 더 좋을 것 같아요. 또 스퀘어 형태는 크리스틴 상품 한번 소개해드릴게요. 폭은 좁지만 가로로 긴 스타일로 좀 되어 있어요. 이런 라운드 스타일보다는 엣지 있는 연출할 때 굉장히 좋고 이 상품은 얼굴형이 너무 좁으신 분들보다는 평균이나 이신 분들이 더 잘 어울리실 수도 있어요. 얼굴 비율이 전체적으로 좋아 보이는 효과가 조금 있어요. 자신이 얼굴형이 긴 것 같다 그러면은 조금 길고 좀 넓적하신 선글라스를 고르시는 게 그런 단점들이 많이 해소될 수 있어요. 제가 잘 어울릴 건데. 이런 느낌? 응, 이런 느낌입니다. 이렇게 꿀팁 잘 사용하셔서 자신한테 맞는 선글라스 잘 고르셨으면 좋겠습니다. 나올 게 나왔네요. 가격이 왜 이렇게 비싼가요? 카린 같은 경우는 고가의 원재료를 많이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겉모습은 비슷해 보일지라도 저희 제품을 하나하나 뜯어서 보시면은 굉장히 좋은 부자재와 원재료를 사용을 해서 제작을 하고 있어요. 두 번째로는 저희도 이제 공급을 해서 판매를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쉽게 구매하실 수 있는 온라인 플랫폼들이 있잖아요. 무신사라던가 몰 같은 데서 진행을 하는데 판매하는 기본 수수료들이 있어요. 그런 수수료 마진율 이런 것들을 좀 취합을 하다 보니 합리적인 가격을 최대한 맞추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직접 착용해 보시면은 카린은 다르구나라는 거를 느껴보실 수 있을 거예요. 사실 카린은 예전부터 노세일 브랜드로 좀 운영을 진행을 해왔는데요. 1년에 한 번, 6월 3일 저희 이제 카린 런칭데이 기념으로 아마 할인 프로모션이 진행이 될 테니까 그때 한번 저희 카린 접해보시는 건 어떨까 싶습니다. 카린 제품 중 디자인이 제일 세련되다고 생각하는 제품은 어떤 건가요? 제품 중에서 프랑스 이제 실모라는 전시회 나가면서 상을 받았던 컨셉 상품이 있어요. 그 제품 이름이 선라이즈라고 해요. 태양에서 이제 모티브가 됐던 굉장히 트렌드하면서도 가장 기억에 남고 제 기준에선 가장 세련된 상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생각했을 때 이제 세련된 제품은 안나의 이제 새로운 업그레이드 버전 신제품인데요. 굉장히 얇고 가벼운 제품이에요. 그래서 기존에는 이제 메탈 제품을 사용해서 선글라스를 제작했다면 이번에는 이제 풀 티타늄을 사용한 제품이라서 그 항공기 만들 때도 들어가는 소재거든요. 굉장히 가볍고 내구성도 튼튼하고요. 착용하시면 선글라스마저도 안 쓴 것 같은 기분이 드는 그런 선글라스예요. 요즘 약간 레트로 무드가 아직도 유행을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레트로 트렌드에 맞게끔 써도 되게 트렌디하게 잘 써보실 수 있을 거예요. 이 제품도 3월에 출시되니까 많은 기대 부탁드리겠습니다. 짠! 선글라스를 고를 때 타사와 달리 카린만의 차별점이 있다면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카린 같은 경우에는 타사와는 다르게 밝은 분위기의 컬러감이 가장 큰 특징이라고 볼 수 있어요. 피부톤과도 매칭이 쉬운 그런 밝은 톤 계열의 컬러를 저희가 많이 선정하는 것이 있어요. 방금 태준 차장님이 얘기한 것처럼 컬러감에 대한 부분도 있지만 카린 같은 경우는 이제 많은 분들이 저희가 직접 얘기를 하지 않아도 항상 이제 다른 주변 분들한테 추천을 해주시는데 첫 번째가 이제 가볍다, 그리고 두 번째 편하다, 세 번째 착용했을 때 굉장히 자연스럽다. 굳이 저희가 홍보를 하지 않아도 항상 주변 분들한테 말씀을 해주셔서 그런지 구매를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고 두 번째는 저희 제품을 재구매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서 그런 부분들이 저희가 다른 브랜드 제품과는 비교되는 점이 아닌가 싶습니다. BTS가 착용했던 선글라스 제품 자세하게 알려주세요. BTS 분들이 진짜 정말 많이 착용을 해주셨거든요. 다이너마이트 뮤직비디오에서 지민 씨가 BD 제품을 착용을 해주셨고요. 미국에서 활동을 하실 때 무대
무대에서 착용한 제품들이 좀 굉장히 많이 있는데 그중에서 제가 제일 좋아하는 제품을 하나 갖고 왔어요. 헤일리라는 디자인의 레트로풍 선글라스인데 레트로풍 그런 컨셉이랑 좀 잘 맞아서 저희 거를 자주 써주시지 않았나. 그래서 이 제품도 RM씨랑 지민씨, 제이홉씨 여러분들이 착용을 해주셔서 해외에서도 꾸준히 문의가 있을 정도로 인기가 많았고요. 저희가 이 제품을 따로 선물을 드리고 싶어가지고 따로 이제 이름을 새겨서 드렸는데 그거를 트위터에 이제 올려주셔가지고 굉장히 많이 팬분들한테 문의를 받았던 제품이기도 합니다. 이 노란색 틴트렌즈라서 이제 실내랑 실외에서도 같이 쓰시기에 굉장히 좋은 디자인의 제품입니다. 안경이랑 선글라스 외에 다른 아이템들도 있나요? 선글라스나 안경 액세서리를 조금 많이 만드는 편인데 대표적인 상품을 한번 소개해드릴게요. 선스냅이라는 상품이에요. 선글라스와 손목에 스냅이라는 합성어로 만든 제품이고요. 여행을 가면은 편한 주머니 같은데 많이 보관하는 경우가 있어서 그러면 이제 렌즈가 상하게 돼서 좀 안 좋을 수 있어요. 이렇게 활동적일 때 사용하시면 굉장히 좋은 상품으로서 손목에 이렇게 걸치고 다니면은 이제 아무리 이렇게 해도 이제 제품이 떨어지지 않아서 쓰고 싶으실 때 쓰실 수 있고 이런 손목에 불편하신 분들은 가방에 거셔갖고 바로바로 활용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 보시면은 앞쪽으로 넣는 게 아니고 이렇게 뒤쪽으로 넣어서 다리가 노출되는 형식으로 잠기는 거예요. 다리는 노출되어 있는 형태이기 때문에 크기가 큰 선글라스를 끼우셔도 웬만해서는 다 보관하실 수 있습니다. 룸메님들도 이거 한번 사용해 보시면은 여행 동안 편하게 사용하실 수 있는 꿀 아이템입니다. 시력이 좋은데 안경을 꼭 써야 하나요? 아마 요거 질문 많이 하시는데 사무실에서 모니터들 많이 보시잖아요. 그리고 스마트폰으로도 업무 많이 하시는데 그때 저는 꼭 추천을 드리는 게 블루라이트 차단된 안경을 꼭 착용하시기를 저는 권해드립니다. 모니터나 이런 것들 많이 보시면은 쉽게 피로해질 수 있거든요. 근데 이 블루라이트 차단 렌즈를 착용하시면은 눈 보호에도 좋지만은 피로감이 확실히 덜 들어서 특히나 여러분들 눈 건강에도 도움이 될 수 있는 아이템이라 저는 적극 추천해 드립니다. 추가적으로 카린에서도 블루라이트 차단 렌즈를 추가하시면 구매를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럼 저희 이제 이만 퇴근하겠습니다.